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좋은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나 대학은 인생의 도구일 뿐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삶이 행복해지는 출발점, 진로 탐색. 앞으로 어떤 공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직업 흥미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활동, 자신감, 직업 등 세 가지 항목 200여 개 질문을 통해 자신의 활동 성향과 흥미 분야, 흥미 정도를 알 수 있다. 내일 모레가 MT인데 뭘 해야 될까? 관습형은 비용 지출을 담당하거나 각종 자료들을 정리한다. 관습형 흥미는 사무형 흥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관습형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활동을 좋아하며 계획이나 규칙에 따라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활동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관습형의 사람들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으며 성실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관습형은 회계작업 활동이나 문서기록 및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좋아하며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이거나 계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관습형의 대표적 직업으로는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주는 손해사정인과 자본주의 파수꾼 회계사, 조세 업무를 대행하는 경제도우미, 세무사 등이 있다.